올해 초 높은 관심을 받았던 고덕 강일지구 3단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기억나시나요? 9월 27일 수요일 마곡지구 10-2단지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귀가 솔깃하실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징 3가지는 첫째,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둘째, 살기 좋은 환경, 셋째, 경계 없는 열린 단지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사전 예약부터 입주까지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예정 일정을 볼까요? 2023년 10월 사전예약 접수 후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25년 12월입니다. 공정 90% 완료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후분양으로 분양받으신 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마곡지구 10-2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교통인데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은 물론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시내는 물론 부천시, 고양시 및 김포공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서울습지공원과 서울식물원이 있어 자연 친화적이며 LG아트센터 서울이 있어 여가와 문화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마곡지구 10-2단지는 단지 내 공공이 이용 가능한 가로를 형성하여 소통 공간을 꾸미며 이 공공가로에 의해 형성된 4개의 블록은 작은 마을로 테마화하여 독립적 영역 또한 확보합니다. 여기에 녹색 건축 인증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친환경 아파트로 조성되어 인간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친환경 삶을 추구하는 단지로 거듭납니다. 2023년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규모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사전 예약 공급 호수는 260세대입니다. 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상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사전 예약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며 서울시 거주자의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청년 특별 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알아볼까요? 먼저 청년 특별공급입니다.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고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총자산 보유 기준이 신청자 본인 2억 8,900만 원 이하, 부모 10억 8,300만 원 이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또한 입주자 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총자산 보유 기준이 3억 7,900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입주자 저축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었고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선납금 포함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 신청자 본인이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으며 총자산 보유 기준 3억 7,9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였고
총자산 보유 기준이 3억 7,9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 신청 일정이 궁금하시죠? 특별공급은 2023년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일반공급은 2023년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사전예약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우선공급 및 전여공급 신청 자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실속 있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